아, 여기는 지금 하천 웅덩이인데요. 하천 보호 밑에가 되겠습니다. 가뭄이 심해서 물이 쫙 말랐어요.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며칠 뒤면은 바짝 말라서 물고기가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한 1,0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. 엄청 돌아다니고. 요거를 오늘 다 살려줘야 합니다. 와, 엄청 많다 진짜. 오, 돌아다니는 거 봐. 이쪽 끝으로 갈수록 더 많아요. 우와. 어디 가지도 못하네. 폐사예요? 아,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고기들이 죽는구나, 엉덩이에서. 아, 뭐지? 미꾸라지인가? 기름종, 참전개 같은 거. 참전개요? 아, 이렇게 폐사를 하는구나. 아,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. 와, 심각하다. 자, 원래 물줄기가 여기가 하천 보호에서 물이 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. 일로 안쪽으로 넘쳐야 되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넘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물 같은 경우에는 찔끔찔끔 이 하천포 밑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죠. 우와, 여기도 다 물이 찼었어요, 옛날에. 그리고 물줄기 라인이 보이는데 여기도 물이 흘렀던 장소예요. 원래 여기가 물줄기입니다. 물줄기 저기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다 말랐죠? 아무것도 없네. 1위. 오, 일로 다 도망가는데? 아들이 일로 갈게, 아빠. 밑으로 빠져나가면 저기 끝에 다 몰려있는데? 고기들이 어망을 보는 거야. 오, 부러지 한 마리 들어갔네. 부러지 한 마리. 야, 이런 게큰게 갇혀있으면 죽는 거야. 아들이 몰아볼까요? 간다? 와. 큰거두 마리? 돌을 빼야겠는데? 좀 잡았어요? 저 물고기 튀어나온 거 봐.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정신 못 차리네. 들어보세요. 지금 물고기 살려주려고 계속 잡고 있거든요. 그런데 족대를 보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. 이거 살려주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. 아빠, 물고기 왜 이렇게 날렵합니까? 여름에는 피라미 종류는 굉장히 날렵하지. 못 잡나? 낮에는 잡기 힘들어. 밤에는 족대를 못 보니까 족대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, 낮에는 족대를 보고 싹 비켜 다녀요.
한 1,000마리 있는데 지금 한 10분의 1밖에 못 잡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엄청나다야, 양은. 그러게 말이에요. 이건 두루미나 뭐 이런 게 오면은 네. 작살 나는 거야. 다 죽는 거지 뭐. 일단 뭐 최대한 잡는 데까지 잡고 저희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이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. 아빠 이거 천렵의왕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죠, 아빠.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. 저기가. 고기를 참 잘 잡는데. 네. 여기는 안 되네. 아, 천렵의 왕. 그래도 한 컷 나와야죠, 아빠. 우리 아버지 천렵의 왕이신데, 이거 꽝 쳤어요. 오, 천렵의 왕. 오! 뭐야? 오! 오! 오, 아버지 실력이 대단하시네요. 아빠가 고기 잘 잡았어. 아, 진짜요? 지금은 잘 안 잡고 살생을 안 해서 그렇지? 네. 아빠가 예전에는 물고기 엄청 잡아갖고 놀고 그랬어. 오, 뭐 있어요? 뭐야? 이렇게 그냥 딱 건졌는데 이렇게 잡힌다고요? 이게 족대질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네. 이렇게 피라미가 다니는 길목이 보여. 그러면 그때 가서 훑고 이러는 거지. 우리 아버지 혼자서 잡으셨는데 10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은데. 자, 아버지랑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습니다. 근데 웅덩이에 있는 애들이 너무 빨라요. 막 돌 밑에 숨고 그러니까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정도를 이주시켜 놓으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나중에 물 더 마르면 제가 옮겨 주도록 할게요. 자, 물고기 살려주러 합시다. 갑시다. 우와. 여기다가 살려줄 거예요. 위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합니다. 여기는. 야, 이건 엄청 크다요. 어디? 얼마나 커요? 와, 이 큰데? 많다, 많게. 먹다. 네, 조심히 가, 얘들아. 오야, 벌써 튀어나왔다, 얘들이. 잘 간다, 잘 간다. 잘 가. 다 갔네? 인사도 안 하고 다 가? 그냥. 잘 가. 안녕.